네, 안녕하세요, 맞다리님. 네, 반갑습니다. 맞다리입니다. 공포 인터뷰 레전드 오브 레전드 우리 맞다리님이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얘기를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는 이게 상상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설명도 제가 최대한 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네.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한 3년, 4년 전이죠. 원래는 도시 쪽에 제가 가게를 하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 좋게 근접 거리에 제가 땅을 하나 사가지고 완전 다른 직업을 또 갖게 됐어요. 가게는 또 하고 또 위에서는 뭐 다른 거를 좀 하려고. 근데 그 일이 관리하는 사람 뭐 저랑 뭐 직원 한 명이랑 일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한 20명, 30명씩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을 잘안 하려고 해요. 구하기도 많이 힘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근처에 공장 사장님한테 그냥 뭐 안부차 커피 한잔 마시러 갔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우리 외국인 친구들 한번 써볼래. 뭐 일당만 주면 자기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길래 거기에 이제 작업 반장 같은 이제 외국인 분이시죠.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했는데 그분이 한국말도 잘해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드렸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원은 한 30명 정도. 남녀 뭐 상관없이. 대신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 요 정도로. 근데 일당은 공장에 받는 거에 뭐 1.5배나 2배로. 요렇게 이제 쇼부를 이제 친 거죠, 제가. 그분 또 이제 허락을 했고, 그 날짜를 정하고, 자, 이 날짜에 이 주소로 이쪽으로 와라 하니까 이제 차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차가 5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제 후배 중에 똘똘한 친구가 딱 그날 딱 하루만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려갔고 내려가서 저는 이제 가게에서 이제 정산 맞추고 이제 마감 정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들이 야참으로 햄버거를 먹고 싶답니다. 그것도 딱 맥이라는 딱 집어가지고 맥 떼떼떼 그래서 저는 고마우니까 햄버거를 60개를 샀습니다. 호 60개를 30명인데 2개씩 드시라고 60개를 주문해 가지고 제가 사러 갔죠. 사러 갔다가 주는데 아 이게 좀 애름칙이에요. 이게 느낌이 뭐가요? 이게 저희 가게에서 그쪽 가게로 넘어가면 이게 제가 기존에 하던 가게는 시내 쪽이고, 근데 이쪽은 산 쪽이거든요. 근데 햄버거를 사서 가는데 조금 깨름칙이에요. 제가 또 남다르게 그쪽으로 좀서 있으니까. 이거 오늘 좀 약간 이상한데 이게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주고 저는 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고, 한 새벽 한 4시나 이렇게 돼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또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8시가 되고 제가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렸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씻고 잠을 자고 다시 가게로 나와서 저녁이죠. 11시쯤에 이제 그산 쪽으로 갔죠. 제가 이게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가면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 저녁에 먹이를 주러 가면 한 새벽 한 1시쯤에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직선으로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집까지. 근데 꺾어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일부러 산속으로 이제 샛길이죠.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가다가 좌회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백미러를 좌측 거를 봅니다. 우측 거를 안 봐요. 사이드미러. 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좌측으로 이동하면 좌측 사이드미러를 봐요. 또 우측으로 가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아니면 룸미러로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거는 밟을 때는 잘 안 봐요. 이게 산속 완전 막 꼬부랗길 그쪽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뭐가 딱 보여요. 브레이크 등이 비친 게. 어, 이거 뭐지? 싶었죠. 그냥 뭐 잘못 봤나 싶어갖고 다시 브레이크 등을 이렇게 한번 밟으니까 이게 뒤에 보면 제 차에 보면 이게 뭐죠? 룸미러에 보면 뒤에 후방이 이게 보이는 그걸로 돼 있습니다. 아, 후방 카메라가? 네, 후방 오. 카메라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보여요, 자꾸. 그래서 창문을 내렸죠, 양쪽을. 그리고 또 좌회전이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이래 하는데 사람이 뒤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트렁크 뒤쪽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트렁크 뒤를 잡고 있는 느낌? 오, 뭐야? 네, 룸미러로 보면 머리가 정중앙에 보이는 거고 양쪽 팔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것도 보는 같다 싶었죠, 저는. 그 산속이 아무도 없는 그 거리거든요. 그 새벽 1시에.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제 딴에는 창문을 열고 노래를 키웠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어, 어디지? 가로등이 대체? 없어서 제가 이거 차에 이게 전등을 키려고 하다가 제가 이거 키면 더 무서울까봐. 더 무서울까봐 이게 안 켰어요, 일부러. 창문만 내리고 이래가는데 이제 우측으로 이제 꺾는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세게 한번 꺾어봤어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제가 우측으로 싹 꺾는데 원래는 시속 뭐 10km, 20km 밟고 이래 싹 꺾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부러 드리프트 하듯이 이래 싹 꺾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막 잡으려고. 뭐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저걸 저렇게 껴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손잡이도 없는데. 어, 그 순간에 제가 그때 실수가 이게 파노라마 이거 선루프 있잖아요. 네. 이게 열려 있었어요. 제가 이거 오른쪽으로 꺾고 난 뒤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휘청거리는 걸. 네. 자, 휘청거린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 사람이 뒤에서 트렁크를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왼발하고 오른발이 후공에다가 오른쪽으로 싹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뒤쪽으로 살짝 보는데 이게 파노라마 이게 선루프가 길잖아요. 제일 끝에서 대가리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 머리가. 와,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앞으로 한 100km를 밟았어요. 근데 잠깐만요. 네네네. 그 우회전을 이렇게 하면 네네. 그 관성의 법칙으로 그 뒤에 몸통이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습관 자체가 오른쪽을 보잖아요. 왼쪽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하듯이 꺾었는데 이 사람이 왼쪽으로 튕기면서 다시 튕겨 나온 거죠. 아, 출렁 이렇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확 튕겨 나온 거죠. 이게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우측으로 확 꺾다가 왼쪽으로도 한번 꺾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꺾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아요. 시속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습관이라고 왼쪽은 왼쪽만 보고 오른쪽만 오른쪽만 본다고 이게 사람이 이게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빨 밟았죠. 그 산속을. 정말 저한테는 뭐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가도 가도 그 10분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지? 제 체감상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아무리 막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다 해도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처음 겪었거든요, 이게. 뭐가 저한테 해코지를 하는 이런 거는. 밟다가, 와,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집을 가는 거잖아요. 와, 이게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대요, 이게. 따라 들어올까 봐. 네, 그래서 섰죠. 쓰고 차 안에 등을 다 켰습니다. 다 켜고 저 혼자 욕을 막 하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뒤에 보니까 뒤에 없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제 차를 놔두고 차 뒤쪽으로 제가 뛰어갔거든요. 왠가 하면 그 이상한 물체가 사람 아닌 것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려고 뒤로 뛰어갔습니다. 차 앞으로 뛰어간 게 아니라 뒤로 뛰어갔는데 근데 차가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운전자석이. 제가 내릴 때 차 안에 등을 켜고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 보조석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사람 아닌 것이 다 있는 거를. 근데 웃긴 게, 자, 이거 상상을 해야 됩니다. 차 문이 열려 있는데 이걸 막 주섬주섬거리면서 차 문을 닫으려고 몸은 보조석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팔이 그만큼 긴 거죠. 아, 그러니까 보조석에서 무언가가 팔을 뻗어서 그 운전석 네.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 이게 바로 빡 닫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찾는 거예요. 보둥보둥? 네. 이걸 막 찾는 거예요. 찾고 진짜 문이 닫혔습니다. 전등도 이것도 불도 꺼졌고 와 이거는 안 되겠다. 근데 차 안에 제 핸드폰하고 다 있었거든요. 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진짜 제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제가 뛰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이 차 버리고요. 네, 차 버리고 왜 그랬냐고 했냐 하면 이게 제가 불이 꺼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꺼졌는데 차에 보면 뭐 센서 같은 게 많잖아요. 이 불빛 때문에 얘가 고개를 살짝 틀면서 저를 보는 걸 제가 봤어요. 아, 그 안에 그 앰비언트 네, 그, 라이트 같은 거. 네, 그렇죠. 와, 저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다가 진짜 그때는 정신이 없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경찰이 와 있었어요. 응? 덤프트럭 기사님하고 그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신발도 한짝 버리고 정말 미친놈처럼 그 어두운 데를 막 뛰어갔답니다. 도로를. 거기는 원래 레미콘이랑 덤프트럭하고 좀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아다리가 좋았죠. 덤프트럭 그 기사분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다가 저하고 박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치려고 했지. 근데 발견을 한 거죠. 제가 정신이 없이 신고 좀 해달라. 가게에 전화 좀 해달라. 저 혼자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막 뭐 가게 누구 전화번호 막 알려주고 막 이러다가 제가 기절을 했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경찰 와 있고 그 기사님 있고 제 여기 직원 동생들 몇 명 와 있고 그게 아침이었어요. 한 7시간 뒤였어요. 제가 한 7시간 정도를 기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니까 차는 제 딴에 뒤에 사람이 뭐 트렁크나 이런 만지면 지문 같은 게 이게 흔적이 나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지? 이게 새 차였거든요. 제가 그때 사모님한테 한번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와 이거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공터에 가서 이제 한 이틀이 지났죠. 일부러 그 차를 제 동생이 몰아가지고 어디 공터에 대놓고 이틀 뒤에 동생들하고 이 차를 가지러 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야 차 한번 타봐라. 트렁크 한번 열어봐라. 뒤에 뭐 있나 이런 막 하는데 오 갑자기 차 뒷좌석에 병원에서 쓰는 모포 있죠. 담요 같은 거. 네, 담요 같은 거. 그거랑 흰색 그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이 있고 퇴원을 못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 그 덮는 천 있죠. 사망했을 때 덮는 천. 제가 봤을 때 이거 동생들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왜 있지? 자,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다섯 대가 차가 그 외국인 분들 데리러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자, 요거는 제가 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알아보니까 그 제 차에 탔던 외국인 여성분이 그 이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야, 훔쳤네. 차에서 그렇고 저기 일할 때 자기 뭐 다리나 이런 걸 좀 감싸려고.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이걸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왜냐하면 담요에 보면 무슨 병원 마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위치가 사람이 피를 토해내는 이게 흔적이 있습니다. 얼룩이. 그리고 제가 그 천을 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병실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덮는 거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공장이 몇 군데 병원에 세탁하는 공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죽은 거를 이분들이 갑자기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아시는 이제 여기 이제 무당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를 그냥 폐차를 하랍니다. 세차인데요. 예. 네. 차를 폐차를 하래요. 왜요? 이게 아니 이거 다 빼고 다 했잖아.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네가 말할 때 그 사람이 네가 도망갈 때 네를 흡혈봤다고 얘기했는 게 그분은 네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라고. 이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라고. 그러니까 이 차를 안 팔면 팔거나 폐차를 시키래요. 새 차를. 네, 새 차거든요. 차도 좋은 차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차를 시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 돌아가셨어요. 누구요? 외국인? 네, 그 여자분.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급하게 또 이게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또 몇 년이 지난 일인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 하면 그 사람 아닌 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위통은 벗고 있었습니다. 위통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고요. 제가 볼 때는 남자였어요. 머리카락이나 그런 거 제가 못 봤거든요. 하고 골격 자체도 좀 크죠. 좀 이상하게 기괴하게. 그래서 저는 놀랬던 게 그것도 차 뒤를 뒤에다가 막 있었다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길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저 아직도 저는 그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가지를 않아요. 그 길을.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말 무서운 이게 경험담이었습니다. 예, 지금 무섭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몰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이 막 헉하고 막 소름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 제 딴에는 드리프트도 하고 왼쪽으로도 하고 오른쪽으로 했는데 이게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그렇죠. 이게 뭐 영화에서만 보는 뭐 추격할 때 저는 도망자고 저를 쫓는 사람이 뒤에서 이제 막 이런 그런 씬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제가 파노라마 이걸 뒤로 딱 돌아봤을 때 거기에서 머리를 제가 봤단 말입니다. 머리를. 그러면 트렁크를 잡고 있는 몸과 그 팔 길이 머리가 이만하면 이거는 사람 아니죠. 팔도 엄청 길어야 그걸 붙잡을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드리프트 하고 만약에 뭐 제 딴에는 브레이크도 많이 밟고 그 와중에 네. 막 떨궈내려고.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정말 사람같이 이게 동작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안 떨어질란다. 나는 끝까지 니를 찾아갈란다. 막 이런 약간 좀 애절함이라고 해야 되나? 집념 같은?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게 느껴졌네요. 예. 네, 이 차는 저희 집으로 가는 차인데 저는 못 가죠. 집에는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세워가지고 이래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가면 얘는 보조석으로 탔는 거예요. 제가 창문을 다 열어놨거든요. 네, 열었댔죠. 네, 그거는 제가 못 봤지만 근데 이 보조석에서 이 운전대 문을 닫으려고 하면 수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태연하게 막 주섬주섬 끓인 거예요. 막 퍽퍽 대면서 이게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와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상상해보면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네 알죠. 몇 번 있어보고 저희 할머니 때문에 있어보고 또 귀신 시인 동생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겪어봤지만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저희 와이프도 이 얘기를 알거든요. 이 얘기를 차를 폐차를 하려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폐차 시키래요.
어쩔 수 없이 멀쩡한 차를.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대팔면 저는 왠지 저한테 다시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런 기운이. 진짜 이게 잘하셨네요. 이게 돈이 아깝죠. 돈이야. 뭐 이걸로 퉁치고 저걸로 퉁치고 해도 손해는 봤으니까. 근데 이게 그 어느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저처럼 그렇게 많이 겪고 해본 사람은 이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혼자면 제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저는 처자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를 빗나가고 처자식한테 만약에 가면 이게, 와, 이거는 뭐 상상도 뭐하죠?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산 속에서 저 혼자 그냥 생쇼 있는 거죠. 한 번씩이라도 그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안 가요. 그리고 제가 햄버거를 60개를 갖다 줬잖아요. 네네. 그때 그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 그 동생이. 저는 몰랐는데, 형님 누구랑 왔어요? 어? 형님 누구랑 같이 왔어요? 이래 물어봐요. 햄버거 가지러 왔을 때? 아, 갖다 주러 갔을 때? 네, 그러니까요. 그 왜? 물어보니까, 형님 이거 뭐 향수는 아닌데, 형님, 저는 향수를 안 뿌리거든요. 예. 제 업 자체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안 하는데 얘가 그 뒤에 물어보니까 저한테 소독약 냄새가 정말 많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독 냄새 하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 병원 소독 냄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쎄한 냄새 있죠. 예, 네, 네, 그런 거. 냄새. 네. 그래서 얘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동생이 봤을 때 지금 돌아서서 봤을 때 형님은 넋이 나갔었다고 그만. 햄버거를 주고 형님 혼자 막 뭐 주저리 뭐 시인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그냥 바로 갔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때 제가 운전할 때 그분들 모시고 올 때도 데려다 주고 할 때도 하루를 제가 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실례가 뭐 될 수도 있는데 죽은 분이 덮었던 그거를 저는 귀에 태우고 다니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저는 운전만 하고 전화하고 이게 뒷자리를 뭐 볼 시간도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태울 사람도 없고. 보통은 잘 안 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뒷자리입니다. 바로. 만약에 보조석 뒷자리면 제가 뭐 뒤로 한 번씩 보면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아예 보지를 못한 거죠. 자, 맞다리님. 네네. 혹시 그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차에 메이커가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차가 뭐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차의 메이커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아,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혹시 어떤 메이커였는데 폐차를 시켰죠? 아, 차가 그때 당시에 제가 벤츠였어요, 벤츠. 뽑은 지는 두 달 됐고요. 자, 벤츠. 자, 벤츠였습니다, 여러분.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 자체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야, 그거를 폐차시킬 정도로 끔찍했던 사건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공장 사장님하고도 아직까지도 연락을 드리고 한 번씩 이제 뭐 밥자리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저한테 뭐 그런 거를 상상도 못했죠. 솔직히. 그 담력이 대단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신줄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 밤에 그 도로를 제가 맞다리님한테 거기가 어느 도로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길로 예전에 다녀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는 밤에 가로등도 없고 제가 예전에 그 근처에 잠깐 있었는데 어느 회사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도로냐면 심지어 그 경운기도 다닙니다. 시골길은 아닌데 경운기가 다녀요. 그러고 경운기랑 덤프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 사망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지인분들 중에 뭐 경찰분들도 계시고. 네네. 소방 쪽에 이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읍사무소나 뭐 구청이나 이런 분도 다 계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게 많았냐고. 그러니까 금방 사무인님이 말씀하셨듯이. 네네.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났대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그 졸음 운전 해가지고 덤프트럭이 그대로 밀고 간 사고도 되게 많았어요. 이게 그냥 접촉 사고가 아니고 무조건 인사 사고가 나요. 네, 맞습니다. 그 도로 쪽이 좀 위험하긴 해요. 자, 그러면 맞다리님. 네네네. 그 여성분이 네. 갑자기 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까?
그분이 원래 이게 살아 계셨어요. 예. 제가 이 공장 사장님하고도 연락도 하고 밥자리도 이래 뭐 중간중간에 하고 했으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와서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 그 여성분이 그때 네 차에 담요 놔두고 간 그 외국인 노동자 그 여성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웃긴 게 그 담요 그 돌아가신 분 그분이 결핵에 돌아가셨는데 이 여성분도 결핵에 돌아가셨답니다. 야, 그건 옛날 병이라서 요즘은 흔하지 않은데. 그렇죠. 거기 보면 그분이 연세가 좀 많이 있었대요. 아... 하고 이게 세탁물이 이게 뭐 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이 공장 사장님이 그거를 이제 알아보신 거죠. 그걸 알아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 이의 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몇 년 뒤에 이분이 결핵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지금 그 이 이야기를 원래 썰 풀기로 할 시점이 제가 네. 방송을 그때 당시에 못하게 될 그렇죠. 2, 3년 전에 이제 이 썰을 원래 풀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외국인 여성분이 살아계셨는데 그죠? 그렇죠. 그 이후로 제가 방송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이 썰을 듣게 되네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공장은 절대 그 병을 걸릴 수가 없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은. 네. 아니 근데 그 여성분이 네네. 그 담요를 모르고 썼다 한들 당연히 세탁한 거를 썼겠죠?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세탁물에 있는 거를. 안 세탁물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하...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얼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안 빨았구나. 예, 네, 안 겁니다, 그게. 아하. 이게 병실에서 덮는 게 있고, 원래 덮었던 게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색깔로 치면 이제 초록색 같은 거죠. 예. 그쪽 색깔로. 그거는 병실에서 그분이 원래 덮던 거였고, 뭐, 다리 쪽이나, 뭐, 이쪽으로, 여유분으로 덮는 거였고, 이제 이불은 따로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피를 토했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병원, 마크나 상호가 있는 그 위치가 딱 이게 입가 있는 그 위치거든요. 그 얼룩이. 그리고 병실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병실에서 덮는 하얀 천 고개 세트였답니다. 그게. 시청자분들한테 뭘 태우거나 뭘 할 때 한 번씩 그냥 조심했으면 혹시라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길 가다가 뭐가 좋은 의자가 있는데 뭐 남의 물건은 뭐 가져오면 안 된다. 뭐 차에 실면 안 된다. 뭐 집에 가져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맞아요. 네, 제가 겪어 보니까 이게 좀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겪어 본 사람이니까 그런 게 좀 있죠. 야 운전을 하시거나 만약에 뭐 누구를 태우는 것도 요즘 뭐 세상에 뭐 길 가는 사람 뭐 태우고 그런 건 없겠지만. 네네. 혹시라도 뭐 좀 조심스럽게 하시라고 이게 뭐 다 가정이 있고 다 그러시니까 예. 이게 짧게나마 제 후배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후배 재수 씨 친구가 애들 꽃가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선물로 해줬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뭔가 합니까? 이게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발이 죽은 애 신발이었대요. 아 미쳤다. 예.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신발을 집에다가 놔두잖아요. 네. 그 재수 씨가 맨날 꿈을 꿨대요. 제가 아까 전에 꿈 얘기 그거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애가 계속 울었대요. 꿈에서? 네, 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닌데 다른 애가 아... 그 신발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울었답니다. 목이 꺾여가지고 계속 울었대요. 아. 그래서 알고 물어보니까 이 선물하신 분도 누구한테 받았답니다. 아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애가 장롱에 보면 여기 뭐 옷걸이 같은 거 이게 거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뭘 놀다가 목이 꺾여가고 죽었대요. 아, 헐. 그러니까 그 애가 신었던 신발을 제 후배한테 그걸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주는 거, 이거는 좀 이게 안 맞는 게 나아요. 중고거래나 이런 거. 아, 좀 불안하죠. 솔직히 이걸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이게 뭐 호불호는 나눠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겪어본 사람으로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심하시는 게 낫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경험담이니까 뭐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죠. 저는 남의 물건이 제 차에 있어서 저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좀 손해도 많이 받고 제가 또 살면서 뭐 지울 수 없는 이런 기억도 있으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막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뭔가 깨림칙한 느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맞다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